자, 이제 대종교 얘기예요. 자, 대종교. 단군을 교조로 해요. 뭔가 그 종교화를 시켰던 인물은 나철인데, 대종교에서는요, 교조를 단군으로 봐요. 그, 신도 아니고 교조로 봐요. 그래서 1904년에 이 백두산 출신의 도인인 백봉이 창교를 하고, 그 1909년 음력 1월 15일 홍암 나철 등의 인물이 십이중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종교에서는요 창교가 아니고 중광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종교의 입장이 그거예요. 나철이 대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민족의 고유신앙을 나철이 복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삼진귀일이 교리이고요. 그 경전은 천부경하고 삼회신고예요. 그렇고요. 이들의 주신은 상제예요. 상제, 하느님. 그리고 환인 환웅 단군을요 삼신 한 얼림이라 불러요. 한 얼림. 얼굴 뭐 응? 뭐냐, 한 얼굴 하느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그 현재 대종교의 총본사는요, 서울에 있어요. 홍은동에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종교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4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대종교는 시교당이라는 교당에서 행사를 지내고요. 그 대종교는 교단을 대표하고 통할하는 총전교가 있어요. 우리 그 가톨릭의 교황처럼. 자, 그리고요, 대종교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대한제국 시대예요. 이 대한제국 시대이고요. 이때요, 그 나철이 첫 교주이고요. 나철이 1909년 음력 1월 15일에요. 가회동에서 이제 발기인이 있어요. 뭔가를 행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할때 시작한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잖아요. 발기한 사람 말고 발기인. 그래서 그 뭐냐 오기오 등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적 암살단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던 거야. 이 오적 암살단들이 오적 암살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개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군 숭배보다는 외세인 일본에 대한 저항이 더 초점이었다는 그 분석으로. 그래서 단군이 유난히 부각이 돼요. 꼭 여기에 일본이 껴있어. 그렇고요. 원래는 단군교라는 이름을 썼다가 1910년 8월 1일 종교 이름을 대종교로 바꿔요. 근데 이제 정훈모를 중심으로 했던 일부 신자들이 그 교명은 단군교로 고수를 해야 된다 하면서 분리를 했어요. 약간 그런 거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했는데 조원진 씨는 새누리당이라고 자기가 따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응? 뭐냐 자기 혼자 국회의원하고 원내 정당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혼자서 대통령 선거 나갔죠. 그렇고요. 그 단군교는 이제 대종교하고 다른 행보를 걷다가 1936년 일제가 없애버려요. 왜냐면 일제가요 1911년에 종교 취체항이라는 그 개념으로 민족 종교를 탄압을 해요. 근데 이제 1911년에 서일이 북간도에다가요 비밀결사 중광단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그 교단 지도부가요 아예 국내 활동은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1914년에 아예 그 총본사를 간도로 옮겨요. 간도로 옮겼고요. 1916년 음력 8월 15일 추석 때 한가위 때 나철이 자살을 해요.
낯차리 자세를 하고요. 그 이후에야 대중교는 종교 조직으로서의 체계가 조금 갖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주로 주축은 천도교하고 개신교였지만 대중교도 이 운동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1919년 4월 서일 등이 다른 종교계 인사들하고 대한정의단을 만들었고요. 이 대한정의단하고 신민의 계열의 독립 그 뭐냐 운동가들이 합작을 해요. 여기서 만든 게 대한군정회예요. 그리고 대한군 정부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종교가 일제 강점기에 가장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하면 항일 무장투쟁이 있어요. 대종교가요, 군사 조직도 양성을 했는데 그 군사 조직이 바로 그 유명한 북로군청서군이에요. 북로군청서군 청산리대첩에서 백야 김좌진 장군이 지휘를 했던 부대예요. 그리고 대한군정부의 이병이 북로군정서군이죠. 여기에 서일리 현전무, 김좌진, 이범석 등이 가담을 해요. 그리고 그 북로군정서군은요, 이제 다른 무장투쟁 세력들하고 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산리대첩이 끝난 다음에 간도참변이 일어나거든요. 간도참변이 일어나는데 그 간도참변을 이제 버텨야 되니까 연해주로 건너가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적백내전 때그 대한독립군단은 소련 편을 들어줘요. 왜냐면 소련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그 반대편이 일본이었거든요. 반대편 백색 편이 일본 쪽 집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 쪽 편을 들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 이후 소련에 의해서 자유시 참변을 당했죠.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을 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대종교 도사교 직위를 그 계승하기 전에 서일이 자살을 해요. 그렇고요. 그 대종교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만주 곳곳으로 좀 뻗어져 나갔어요. 그 백야 김좌진도요, 대종교 신자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나철이 자살하고 그 김교헌의 뒤를 이어서 윤세복이 세 번째 교주가 된 상황에서 이제 대종교의 위기가 와요. 1932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대종교의 본거지가 만주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 만주사변 때 대종교가 교세가 엄청나게 위축이 돼요.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로 그 대종교는 거의 그 레지스탕스 같은 비밀 결사대가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광복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 북한에서는요, 정통성 확립에 유용하구나 하면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는 좀 호의적인 대우를 해줬어요. 그렇고요. 그렇고 그 뭐냐? 그래서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의 그 상당수가 대종교 신자였다는 거. 그 여러분들 그 한글 연구했던 주시경 선생도요, 원래는 그 이제 그 신식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결혼 이후에 대종교로 개종을 해요. 대종교로 개종을 해요. 그렇고요. 그 뭐냐? 근데 문제는 대종교가 굉장히 논란이 좀 있는 게요. 대종교는 절대 친일을 하지 않는다 하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그 김교헌, 두 번째 교주였던 김교헌이 한일합방 찬성의 상소를 올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재 그 일본에 있는 이란 합방 기념탑에 합방 공로자 명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친일행적 그 명단에 포함돼 있죠. 자, 그렇고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1940년 그 1940년대 대종교 교보에는요, 일본 총영사의 허가를 받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첫 장에 실었어요. 이런 걸 실어야지 거기서 봐주기 때문에. 아, 네, 유익한 방송이에요. 고마워요. 자, 유익하시면 뭐 여러분들 즐겨찾게 해주시고요. 자, 그렇고요. 이게요, 그런 게 있다. 대종교가 이때 1940년대에 황국 신민서사를 그 교보에다 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가 그 가톨릭이 원래 그전까지 외국인 주교였어요. 외국인 주교였는데 그 외국인 주교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에 편지 써서 보내는데 자기는 조선의 가톨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난다. 하물며 다음 교구장 주교는 한국인 중에서 임명을 해달라. 그래서 임명된 분이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세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 대종교가요, 그 대학의 설립 과정에서 대종교하고 관련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국학대학. 그 정인보가요, 국학대학 초대 학장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국학대학은 1967년 우석대학교에 흡수됐고, 그 우석대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에 흡수돼 있어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학교 이름부터가 단군의 홍익인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대종교 지도자였던 그 이응수가요, 이 자기의 사제들 털어가지고 1948년 8월 재단법인 홍익학원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친일 정치 권력의 강압으로 인해서 재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홍대는 대종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던 단국대학교가 있어요. 단국대학교는 그 뭐냐, 단국대학교 설립자였던 독립운동가 범정 장형 선생이 1914년에 대종교에 입교했던 신자였어요. 교단의 원로급 참의까지 지냈고요. 그래서 단국이라는 교명은 단군 더하기 애국 해가지고 단국대학교라고 붙이고 있죠. 그리고 교훈은 진리봉사. 그리고 이 마스코트는 바로 요 까만 곰.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대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게요, 그 신흥대학이 있어요. 그 현재 그 뭐냐, 옛날에 의정부에 있었던 신흥대학하고는 그 전혀 그 다른 학교예요. 거기는 지금 의정부하고 저기 그 포천 쪽에 있는 학교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신한대학교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신흥대학은 경희대학교의 전신이고요. 그리고 그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설립됐던 그 신흥대학의 설립자, 그 초대 부통령 이시영 씨가 대종교의 원로 원장을 선출이 되었던 그 원로급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교 성지는요, 만이산의 삼성단, 태백산의 천재단 등의 재단 시설하고요, 이제 평양의 숙명전, 구월산의 삼성사, 묘영산의 단군굴, 이세 군데는 이제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대종교는 근데 뭔가 건축물이 화려하진 않아요. 그
홍합 나철이 기념관이 있지만요,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나철을 기념하는 성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대종교 관련해서 성지나 건축물은 많겠지만, 그 대종교라는 그 종교 단체가 소유한 것은 극히 적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그 영상을 멈추고 저는 잠깐 좀 쉬다가